예상 시간보다 조금 시간이 조금 지연됐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위아래로 삼행시를 좀 지었어요. 그래서 그 중에서 조금 잘한 그 친구들을 위해서 약간의 그 포토타임 정도 어떨까 싶어서 작년에 그 홍진영 씨가 오셔가지고 포토타임 한 20장 찍어 갔었거든요. 그래서 오늘 한 5장 정도만 어떨까, 뭐 그 정도 어떨까 좀 싶은데요. 제가 그래서 이미 골라놨습니다. 그래서 저기 아까 에다인 씨 내려오시고 빨리 내려오시고 아동현하고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아 그래 너는 하지마 그 얘기는 하지 말고 나와. 자 일단 그 다시 잠깐 사진 기사 데리고 나와. 사진 기사 옆에 친구 데리고 나와. 시간이 조금 지연돼서 친구들하고 얘기를 한다고요. 삼행시로 조금 이렇게 재밌는 게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사진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. 아니 사진 찍어줄 친구, 찍어줄 친구. 잠깐 기다리세요. 아 이분 해치지 않습니다. 예. 해치는 사람이 아니고. 자 혹시 가능하다면 중앙에 한번 들어가서 예 제 6의 멤버. 예. 자 사진 찍어주세요. 찍어주세요. 아 들어가. 아 자. 자 됐어 이제 됐어. 고생했어요. 고맙습니다. 예. 고생했어요. 에라이 씨. 친구 안 데려갔어요? 옆에 초원생이분도 사진 한번 찍어주세요. 예. 올라오세요. 예. 진짜. 예. 이쪽으로 오시고. 예. 순식간에 찍읍시다. 예. 우리 아까 삼행시 잘한 친구 어디갔어? 그래요. 알았어. 나 알았어요. 오케이 고맙습니다. 그래요. 예. 넌 악수는 안 돼. 오케이 들어가. 너 아프래잖아. 아 아프니까 들어가. 예. 아 조금 이렇게 아까 삼행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제가 공격을 지켰습니다. 지켰고 계속해서 그 남은 무대도 멋지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. 네. 네 여러분 저희가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아쉽죠? 네. 아 저희도 진짜 아쉬운데 마지막 저희 EXID의 두 번째 미니앨범 아이의 티저가 공개되었는데요.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? 네 이제 저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쇼케이스를 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컴백을 합니다.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실 거죠?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텐데 저희가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곡 하나를 더 불러주세요. 미안해 나 못 들었어요. 미안해 다시 크게 미안해. 그러면 여러분의 너랑 같은 서원을 입어서 저희가 미안해를 말씀하실 줄 알고 미안해를 준비했어요. 미안해를 준비했습니다. 저희 이제 미안해 불러드리고 불러가려고 하는데요. 오늘 동이대학교 초등학생의 출범식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요.